이 시간은 이효리의 축사와 현대인의 도약이라는 제목으로 이효리 씨의 축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사는 한겨레 기사인데 모교 졸업식에 간 이효리 아무도 믿지 마라 체득한 것만이 자기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기 그래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사랑하는 부모님과 친한 친구들의 말도 심지어 훌륭한 성인들이 남긴 말도 안 듣는 우리가 누가 조금 유명하다고 와서 떠드는 것을 들을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를 보면 아무도 믿지 마라 말라 인생은 독고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말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아내 그 친구와 손잡고 그대로 쭉 나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 아내 그 친구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내 아내 그 친구라는 말은 일반적인으로 우리가 말하는 소위 어떤 그 나의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어떤 나의 자아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요가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효리 씨가 하는 말은 참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 개인에게는 충분히 해당되는 말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공인으로서 이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생각하면 현대인들의 하나의 그 파장과 또 현대인의 한 모습을 생각하면 현대인의 사고구조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현대인의 비참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의 삶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이효리 씨는 수입만 해도 여기 조선일보에 나오듯이 42억 수입 소식 해서 감사하고 재밌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이 졸업식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주 평범하고 또 수입이 전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그런 대단한 수입을 얻는 그런 사람은 아주 얼마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여기 이런 이 축사를 보면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이 현대인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을 보면 이 우리가 지향해 가는 사회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사회와 얼마나 다른가. 이렇게 부모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옛 성인의 말도 안 듣는다. 독고다이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은 여기 이 졸업식에 참석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 졸업식을 보고 있는 사람들 또 이효리 씨의 축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연예인이 될 사람은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이 이효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고 친한 친구들도 있고 존경해야 되는 은사도 있고 여러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떠드는 것이 아니고 서로 함께 소통하고 말을 들어야 되고 이해하고 하나의 이런 우리가 이 사회를 지향하고 만들어가는 이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약한 모습을 나타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는 여기 말했듯이 사랑하는 부모님, 친한 친구도 있고 또 훌륭한 성인도 있고 여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는 거지만은 결코 이효리 씨가 말하는 것처럼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독고다이다, 아무도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효리 씨 자체도 어떻습니까? 제가 이걸 보면 죽은 시인의 사회가 생각나지만 이효리 씨 자체도 자기네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이효리 씨는 연예인으로서 이런 캠핑클럽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또 자기의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지지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말은 독고다이라 하지만은 현실에 있어서는 독고다이가 결코 아닌 거예요. 제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걸 떠오르고 생각이 났지만 우리가 이 죽은 시인의 사회 이 로안 윌리엄스가 주연을 맡은 이런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통과 규율 그리고 최고를 4대 원칙으로 한 전통있고 보수적인 학교 이 웰튼 아카데미에 이제 틀에 박히고 힘든 강의를 이제 따라가지 마라. 여기 말한 것처럼 까르페 디엠을 외치면서 현재를 즐겨라. 너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라. 그러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시 읽기를 그 시에 의해 이런 것들을 강의하다 그냥 페이지를 찢어버리고 교탁이 올라가서 강의하고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이 실존주의 방식으로 여기 말했던 것처럼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그런 이 실존주의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르트르의 대표적인 책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악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항상 선한 것이며 그 어떠한 것은 전체에 대해서 선하지 않고서 우리에 대해 선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다 선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죽은 시인의 사회 실존주의 이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말하겠습니까? 인생이 독고다이다. 아무 말도 믿지 말고 누가 떠들어대도 부모나 친구나 훌륭한 성인이 말해도 듣지 마라. 이런 방식이 되어서 독고다이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이 사르트르가 말하듯이 인간은 항상 선한 것이고 인간이 선택하는 것도 결국 뭡니까? 선한 것을 선택한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철학, 그런 사상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항상 선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별하겠습니까? 인간은 살면서 인간이 죄악되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독고다이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독고다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게 이 현실의 모습이에요. 자본주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 또 이 어떤 그 자유를 갈망하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불안이 있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일에 있어서 또 인간이 욕망하고 소망하는 일에서 인간 스스로 갈 수 없고 함께 이루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이 제가 한 번씩 보여드렸지만 마틴 하이데거의 은으로의 도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실존주의의 끝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실존주의의 끝은 결국 이 영혼의 불꽃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결국 사탄의 개가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라 해도 그 시대를 사로잡았던 열렬히 불타올랐던 하이데거라도 아무리 실존을 외쳐도 아무리 존재가 무엇인가를 외쳐도 이 영혼의 불꽃을 자기를 지키고 유지할 만한 힘이 없으니까 결국 사탄의 개가 되고 말았어요. 여기 이효리 씨도 뭐하고 있습니까? 명상으로 자기를 붙들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가한다, 명상한다라는 게 요가라는 건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냥 명상의 방법이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힌두교의 종교적 영적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가의 주요한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해탈이고 이게 신인 합일로 가는 이 여기도 말하듯이 요가 즉 절대자와의 합일 이 사마디 상태 신비적인 절대 고요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그 번민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진 그런 동요가 사라진 사마디 삼매 그러니까 신비적인 경지에 이르러서 그런 절대자와의 합일에 이르는 게 요가 명상이에요. 그리고 명상이란 요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타 요가, 아시탕가 요가, 뭐 만트라 요가 여러 가지 뭐 요가가 있습니다. 이런 요가의 방식은 여러 가지로 가질 수 있지만 현대인들이 가지만 결국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여기 강신주 교수의 이 인스타 여기 강의 중에 하나가 누구 올려놓으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강의도 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어요. 강신주 교수의 여러 말도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 인생의 독고다이죠.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 전부가 아닌 거죠. 사람들은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강신주 교수가 말하듯이 그런 부정적인 카피가 일어나는 관계만 있는 게 결코 아니에요. 착취와 강요와 억압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따뜻한 관계가 있는 거죠. 남을 착취하고 그런 부조리하고 강요와 억압에 있는 세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또 믿어주고 함께 삶을 나누고 따뜻한 그런 관계가 있는 거죠. 부정적인 카피가 일어난 사람들에게는 늘 세상이 이렇게 부조리한 모습들만 파고들지 모르겠지만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카피가 일어나고 정말 삶이 의미와 통일성이 잘 갖추어져서 삶으로 따뜻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어야만 하고 또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뭐 다른 사람을 소유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강신주 교수 같은 경우에 친불교적인 그런 행사에 또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말은 주체를 부르짖지만 실제로는 장자의 주체 이런 걸로 가지 못하고 역시 도약을 감행한다. 이효리 씨가 이렇게 인생 독고다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요가 명상을 하고 수많은 이런 수입을 얻으면서 삶을 살고 사람들과의 이런 관계들, 관심 이런 속에 살아가면서 요가 명상을 하듯이 강신주 교수 역시 뭐예요? 자기가 이렇게 실존을 외치지만 아무도 믿지 마라. 아무도 이렇게 소속되지 마라.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런 그 삶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철학적 사상만으로 가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소유하지 마라. 소유당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하면서 당당하게 외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제가 다른 그 우리가 책을 통해서도 뭐 철학 대 철학 이런 걸 보면서도 나오지만은 그런 철학의 내용의 주요한 그런 바탕들 그런 것들은 놀랍게도 반드시 그런 장자의 철학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모습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인생은 결코 독고다이로 살수 없다. 독고다이로 산다는 것은 결국 도약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실존을 외치지만, 인간이 그런 실존을 외칠 때는 반드시 내가 선택한 것이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데, 그 선한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부모와 친구들과 이 사회의 구성원들과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현실의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자기를 지켜갈 수 있느냐. 독고다이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독고다이가 아니라 인생은 함께 따뜻하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이 현실의 모습은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도 믿지 마라가 아니라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혹그 속에 조금은 불신이 있고 또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있을지라도 믿는 사회를 만들어 가고 함께 협력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독고다이로 가면 반드시 도약한다. 실존은 도약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외적으로는 이렇게 독고다이를 외치지만 그 독고다이로 살아가는 삶을, 그런 사람의 삶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가? 이런 걸잘 보면 결국 그런 독고다이로는 못 살고 요가 명상이나 다른 종교의 힘을 빌어서, 다른 사상을 빌어서 결국 그리 살아가고 있더라. 라는 일면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약으로 가면은 그걸로 끝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현실에 있어서 부정적인 카피가 일어나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부조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실패가 있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또이 스스로를 말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삶을 엮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권면을 한다, 또 졸업식의 축사와 같이 그런 걸 말할 때는 우리 사회가 가지는, 우리 가정이 만들어 가야 되는, 또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야 하는 진면목이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가치를 가르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감으로 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따뜻하고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런 걸 나눌 수 있어야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이효리 씨의 축사를 통해서 독고다이를 외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다. 독고다이는 허상이다. 독고다이는 도약한다. 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독고다이로 살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랑하고 따뜻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원칙과 상식이 통하고 사랑과 또 따뜻함이 넘치고 정말 한 인격으로서 인격을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길에 어려움이 많지만
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가정,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